지금 땀 흘리고 있어. 여기 지금 식은땀 나고 있는데? 야, 진짜 땀 나고 있네? 슈퍼맨. 너무 무서워. 와 진짜 이거 뭐야 이거 겉에? 야 왜? 뭐 깜짝이야. 뭐야 무슨 영상 보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뱀 영상 보고 있어. 뱀. 뱀 무서워하냐? 뱀이 뭐가 무서워? 아니 방금 무서럽게 친다 무섭다 뭐 이러던데. 무슨 뱀이 무서워 남자가. 분명히 방금 뱀 보고 소름 끼친다고 한 거 같은데. 야 장난하냐? 나 영식이 형이야. 뱀이 무섭겠냐? 뱀 있으면 뭐 같이 껴안고 뽀뽀하고 이런 거 다 할 수 있겠다 야. 할 수 있다고? 그래 당연하지. 아까 본 거 내가 잘못 본 거지? 당연하지 너 완전 잘못 봤어. 아니 어이가 없네. 아니 영식이 형이 아까 뱀 영상을 보고 있더라고. 근데 아까 분명히 동욱이 형이 들었거든? 무섭다. 너무 무서워. 뭐 소름 끼친다. 소름 돋는다 이거. 아, 이런 말 했는데 내가 뱀 무서워하냐니까 휘치미를 떼네. 그걸 내가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준비한 동욱이 형의 서프라이즈. 그것은 바로 짜란. 이거는 뱀이 아니고 뱀 모형입니다. 뱀 모형. 진짜 뱀이랑 똑같아. 동욱이 형이 영식이 형 씻을 때 이 뱀 모형을 영식이 형한테 줄 건데 과연 반응이 어떨지. 허영식 뱀 안 무섭다고 했지? 안 무섭다고 했으니까 이 뱀 모형쯤은 당연히 안 무서워 하겠지. 과연 영식이 형의 반응은? 영식이 형이야. 뱀이 무섭겠냐? 깜짝이야. 뭐하냐? 뱀 안 무섭대매. 장난하냐? 이런 걸로 장난치면 어떡해. 진짜 뱀인 줄 알았어. 아니 뱀을 안 무서워한다는 애가 이런 뱀에 놀라면 어떡하냐? 나 안 놀랐는데? 내가 언제 놀랐나? 동아 내가 사실대로 말할게. 내가 뱀이 너무 무서우니까 진짜 다시는 그런 걸로 장난치지 마. 진짜 치지 마. 나 기절할 수도 있어. 알았어. 아 장난 이제 안 칠게. 아 진짜 치지 마. 너 무서워. 생각만 해도 무서워. 아 영식이 형이 아까 놀래켜줬는데도 아직도 뱀이 무섭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동욱이 형이 이번에는 야외로 나왔습니다. 조금 있다 영식이 형이 이쪽으로 오기로 했거든요. 동욱이 형이 몰래 숨어있다가 이 모형뱀 있잖아 모형뱀. 이 모형뱀을 몰래 떨어뜨려서 영식이 형 제대로 깜짝 놀래켜줘서 더 이상 뱀 때문에 놀라는 일 없도록 참교육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영식아 너를 위한 일이야. 이런 친구가 어딨냐? A few moments later. 야야 온다 온다 온다. 야 이걸 또 놀라네요. 아 뭐야? 아 뱀 모형이네. 또 장난치냐? 야 언제까지 놀랄 건데 뱀이 그렇게 무서워? 진짜 하지 마. 야 가까이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아니, 야, 모형도 싫다고. 알았어 알았게. 그래 아 저 왜? 아니 슈퍼맨이 돼가지고 이렇게 겁이 많아서 되겠어? 따라와. 왜? 어디 와? 어디 따라와? 오늘 내가 너 제대로 참교육해준다. 아 따라와. 아니 어디가? 어디가? 아니 어디가냐고? 그만 말고 와. 야 잠깐. 야 여기 어디야? 주변에 파출류가 가득해. 놀라지 마. 영식이 형이 뱀을 너무 무서워하길래 뱀은 무서운 동물이 아니다는 것을 영식이 형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특별 게스트를 섭외해서 오늘 이 장소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니 나 안 해도 될 것 같아. 너처럼 뱀을 무서워하는 친구들을 솔루션 해줄 전문가 선생님이 계시거든. 이게 솔루션이 돼? 가능하지 당연히. 선생님 나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부로입니다.
영식이 형이 특별 섭외한 게스트는 바로 110만 유튜버 정보리 형님입니다. 이곳은 정보리 형님이 운영하는 파충류 샵입니다. 혹시 파충류에 관심 있으신 뻘둥이 분들은 이쪽으로 와주세요. 오케이, 그럼 선생님, 네, 어떻게 우리 영식이 형을 솔루션하면 될까요? 우선은 뱀 종류도 순한뱀이 있고 사나운뱀이 있고 단계별로 있는데 1단계부터 한 3, 4단계까지 마지막에는 뱀이랑 뽀뽀까지. 진짜 뽀뽀야. 넌 친해지면 할 수 있어. 야, 아무리 친해도 뽀뽀는 아니지. 그냥 한번 가서 바로 1단계 진행해보시죠. 자, 1단계입니다. 1단계. 뱀은 무섭지 않다라는 거 제가 1단계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일명 옥수수뱀이라 해가지고 독도 없어요. 그리고 굉장히 순한 뱀이어서 반려뱀으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친구거든요. 자, 이거는 안전장치가 필요 없으니까 저는 제가 옆에서 구경하고 있을게요. 바로 만지는 건가요? 이거 괜찮아요. 이제 1단계, 이제 1단계. 와, 나 진짜 1단계인데 이거 못 만지겠어. 선생님 어떡하죠 지금? 아, 생각보다 심각하네요 이거. 그 0단계. 이거 뭔지 아세요? 아, 이거 허물, 뱀 허물이죠.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 이거는 뭐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이 실제 뱀 허물이네. 얘가 벗은 거예요. 이 친구가 벗은 허물이 이거네. 성장할 때 벗습니다. 이거 만지니까 조금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생기고 있어? 이때 빨리 기세 이어서 바로 1단계 빨리 돌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그냥 우선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얌전해졌죠. 겨울에 친하게 지내자. 어때요? 그래도 제가 이제 손에 올려드릴게요. 자, 올릴게요. 잡아야지 영식아, 잡아야지. 살짝 잡아야지. 살짝 아주 잘하고 있어. 아주 잘하세요. 오, 친구야 반가워. 너도 집으로 이제 돌아갈 때 시간이 된 것 같아. 오, 그래도 만졌어. 성공. 딱히 성공. 근데 지금 땀 흘리고 있어. 여기 지금 식은땀 나고 있는데? 진짜 땀 나고 있네? 그래도 직접 손에 올려보니까 은근히 귀여운 게 있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우선은 1단계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봅니다. 오케이, 1단계 성공. 그럼 바로 2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와, 1단계부터 이렇게 빡세면 2단계는 어떻게 해? 진짜 가고 싶어. 과연 2단계는 짜잔. 볼파이톤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짧고 굵은 친구인데 독이 없고 진짜 순해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뱀입니다. 얼굴 귀엽게 생겼잖아요. 귀여워. 이거 귀엽다 진짜 영식아. 이건 할 수 있겠다. 할 수 있어. 자, 일단 천천히 들어서 이 친구가 신경이 쓰이지 않게 살살. 얘는 그래도 크기는 큰데 은근히 얌전해. 1단계, 2단계 차이점이 뭐냐면 순한 건 둘 다 순한데 더 큰 거를 제가 일부러, 그게 포인트입니다. 천천히 커지는 거. 자, 이 친구는 아기 때부터 제가 사육한 아이예요. 그래서 진짜 순합니다. 와. 선생님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참. 바로 제가 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와. 선생님. 잠깐 조심. 야. 오. 올렸어. 친구야, 난 너랑 오늘 친해지려고 온 영식이 형이라고 해. 선생님, 잠시만요. 얘가 제 팔을 타고 올라오면 안 되잖아요? 괜찮아요. 선생님, 저를 둘둘 말고 있는 건 이거 공격하는 거 이건 아니죠? 이상한데, 너쪽으로 간다. 이쯤에서 이제 이쯤에서 내 터질라고 해. 여기서. 오케이. 그래도 오랜 시간 핸들링 성공해가지고 이 정도 넘기겠습니다. 지금 친해지는 거 보이지? 영식이 형 이제 뱀한테 안 쫀다. 3단계는 장갑을 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일단 장갑 착용했거든요? 형님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3단계! 너무 긴 것 같은데요? 이 친구는 이제 다컨 성체예요. 종류는 밀크스네이크라고 하는데요, 성격이 조금 예민하고 그래가지고 깜짝깜짝 돌발 행동 같은 걸 좀 자주 하거든요. 아까보다 훨씬 커. 3단계 가겠습니다. 확실히 1, 2단계를 거쳐왔기 때문에 만지는 거는 수월합니다. 오, 이거 차가워.
좀 차갑네. 얘네 촉감을 살살 익혀주고 그 다음에 천천히. 얘네 엄청 길다 보니까 팔을 감쌀 거거든요. 놀라지 마시고, 놀라면은 동물들도 똑같이 놀라요. 네, 제가 놀라지 않고 가만히. 잡았어 잡았어. 진짜 가만히 있어 볼게요. 얼굴은 가만히 안 있는데? 근데 확실한 거는 단계별로 하니까 지금 눈만 커졌지 얼굴은 좀 편해요. 근데 올려놨잖아 아까는. 올리는 것도 못했어. 만져봐야 돼 손으로. 얘도 좀 나랑 친해지는 그런 느낌인데요? 그겁니다 바로. 오. 지금 단계별로 좀 친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뱀이랑. 그러니까 뭔가 살짝 꽁한 느낌이 나잖아 지금. 네. 손이랑 꽁한 느낌. 좋다 됐다 선생님. 그럼 지금 3단계 성공! 확실히 1, 2단계 하니까 난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망의 4단계 제가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아니 근데 3단계도 충분히 컸는데 4단계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거야? 가능한가 이거?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아 나 일단 봐야지 영식아. 아 이거 뭐야 이거. 오! 뭐야? 분홍색 뱀! 봤어! 바로 이 친구입니다! 짜잔! 잠시만요! 아니 이 친구 색깔부터가 너무 포스가 있는데요? 이 친구는 이제 블랙핑 스네이크라고 하고요. 스네이크 종류들은 예민하기도 하고 굉장히 싸납기도 한 종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도 블랙 킹스네이크 중에서 그나마 순한 친구죠. 그쵸. 싸나운 친구들은 사육장 열자마자 뺑뺑 해요. 자 제가 그래도 3단계까지 하면서 뱀과 친해지는 방법을 좀 알았어. 자 4단계도 천천히 먼저 내 촉감을 익혀주고. 거봐 얘 가만히 있잖아. 잘해요 점점 잘해. 천천히 친해지면서. 오오오오오오 잠시만요 잠시만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괜찮은 거죠 지금? 네네네. 야! 올린다! 1m 넘어요. 야! 올렸다 올렸다. 잠깐만 느낌이 너무 다르다. 느낌이 너무 다르다 친구야. 너무 묵직하다. 느껴지죠 힘? 진짜 힘이 느껴져. 올라왔어 올라왔어. 잠시만요 얼굴 어딨죠? 얼굴 밑에 있어. 걱정마 걱정마. 진짜로 힘이 느껴져서 그래. 근데 핸들링 잘하는데? 야 잘한다. 야 늘었어. 야, 본능적으로 아는 거지 이거. 오오 오, 좋아 좋아 좋아. 선생님 네. 오오오 야야야 패터가 간다 패터가 간다. 이제 갑자기 손에 간만이 있는데 이거 괜찮은 거죠? 좋아서 그런가? 야 너가 좋은가 봐 영식아. 야 이거 봐 엄청 늘었네. 와 이거 봐. 야 봤지? 옷 좀 여유로워졌는데? 야, 여유가 생겼어. 봐봐 야 이 큰 뱀을 내가 이렇게 얼굴 핸들링 됐어. 형님 이 정도면 4단계 성공이잖아요 지금. 이 정도 했는데 완전 성공하려면 목에 한번 걸어야죠. 목에까지 안 올려도 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충분한 것 같은데요? 아니야 목에까지 걸어야 완전히 친해진 거야. 너는 촬영하면서 뭐 목에 올리래. 너는 만지지도 않았잖아. 오늘은 너가 주인공이잖아. 잠깐만 한번 해봅시다. 이게 완전 극복이에요. 저 가만히 있겠습니다 형님. 자 내가 긴장하면 안 돼. 자 목걸이라 생각해. 목걸이다. 와 걸었어 대박이야 영식이 형 목에 뱀이? 근데 뱀도 가만히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 목걸이 같긴 해요. 목 시원하죠? 네. 근데 이게 촉감이 와 오 선생님 잠시 움직이는데요? 이거 괜찮은 거죠? 괜찮아 지금?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살살 만져주면서. 살짝 만져봐도 되겠죠? 괜찮아요 그럼. 괜찮죠? 야 뱀을 그렇게 무서워하던 사람이 어떻게 이걸 이렇게 하고 있냐? 와 1단계 만지던 사람 맞아? 그래서 이 정도면 진짜 친해진 거야. 천천히 빼보세요. 천천히 네 목도리 버튼이 앞으로 앞으로. 이야 됐어. 대박. 뭔가 진짜 근데 여유로워졌어. 역시 구르 형님 이걸 해내네요. 아니 영식이 형이 뱀을 진짜 무서워했었거든요? 이제 뱀을 이제 핸들링까지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아 진짜 장난감만 봐도 무서웠는데 나 지금 뱀을 만지고 있다니까 내가? 이렇게 큰 뱀을? 와 이렇게 큰 뱀을 내가 만지고 있다니까? 이게 말이 돼 지금? 선생님 진짜 효과 있는데요? 진짜 신기하다. 저도 처음에 뵀을 때 너무 이렇게 응축되고 무서워하셔가지고 사실 걱정했는데 지금 생각외로 굉장히 잘 핸들링 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신기하고 뿌듯하네요. 와 이제는 그냥 나랑 친구가 된 느낌? 야 이제 장갑도 벗었어. 어? 뭐야? 나도 몰랐어. 내 품 안에 안겼어 이거 얘가. 뱀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뱀이 진짜. 편해 보여. 야 이거 봐 편한. 잠드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자 이렇게 뱀과 친해지기 성공! 성공! 와
진짜 잘했다. 자, 여러분들 정부리 형님 채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일단 한동우 너 나 뱀이랑 친하게 해줘서 고맙다. 고맙지? 야 이거 내 덕이야 내 덕. 진짜 고맙고 너도 무서워하는 거 있을 거야. 내가 극복시켜줄게. 딱 기다려.